승합차인 경우는 저희가 이 엠보싱 작업을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비용을 좀 아끼게 됐습니다. 이 아낀 비용들을 갖다가 다른 전기나 히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타고 다니시다가 정말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실 때 이런 엠보싱분 작업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이런 샷시 같은 거 만약에 깨지거나 하더라도 100만 원 정도면 이 안에 있는 내장재 이것부터 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스타렉스는 유지 비용이 저렴한 차량입니다. 차 내부 이전 모델은 차 내부에서 밖으로 이 뒤에서 밖으로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내부에 손잡이를 달아드렸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열수가 있고 내부에서도 닫을 수 있는 타입. 140kg 내구성에 레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뭐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가서 혼자 볼일을 보러 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해를 못 하시지만 여자분들은 화장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김민석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드디어 진실의 고수님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캠프입니다.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11인승 차량을 이용해서 2인승으로 캠핑카. 제일 제가 추천드렸던 차량들이 11인승 4륜구동 차량을 가지고 캠핑카로 구조 변경을 하는 게 어떻게 봐서는 가장 실용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승합차로서 가장 적절한 모델은 11인승의 4륜구동 차량을 구입하시는 게 가장 적절한 선택입니다. 이 창문 기능을 꼭 선택을 하셔서 구입하실 거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밖에서 열 수 있는 이 창문의 기능이 은근히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꼭 차를 구입하실 때 이 창문이 있는 타입을 구입하시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 차량은 2인승으로 꾸민 차량으로 저희 제품에 보면은 기본적인 침상이 있고 오른쪽에 TV장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깊은 장의 경우는 앞에 2열의 장이 없어서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없을 경우에 저희가 왼쪽에 깊은 장을 놓고요. 만약에 4인승, 5인승이 아닌 2인승인 경우에는 2열에 충분히 전자레인지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2인승의 경우는 2열에 장이 들어가 있어서 2열 자리에 전자레인지와 화장실 자리와 냉장고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저리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벽을 왼쪽에 깊은 장을 생략을 하셔도 되고 이 셋시 부분에 저희가 각종 전기 관련된 코드와 콘센트들을 시가축 단자들을 벽면에다가 매립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침상이 조금 넓어집니다. 이게 양쪽으로 벽이 있을 때는 침상이 120cm 정도가 되지만 이렇게 한쪽에 깊은 장을 없앤다 그러면 침상이 138cm 정도로 뭐 두 분이서 조금 넓은 침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두 분이서 충분히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워크스루 타입도 침상의 사이즈는 폭 156cm 정도가 나오고요. 가로가 138cm가 나와서 두 분이서 주무실 수가 있고요. 침상을 앞으로 확장을 했을 때 이렇게 확장을 했을 때 침상의 길이가 182cm 정도가 조금 넘게 나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확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넓은 쪽 같은 경우에는 통로 쪽에 있는 폭은 146cm가 나오고요. 자, 전체 침상이 두 분이서 주무시기에는 굉장히 넉넉한 공간이 됩니다. 자, 밖으로 인출되는 저희 제품의 특성상 뒤로 인출되는 구조물들, 그리고 식탁들, 안에 들어가 있는 침상 인출되는 조리대의 사이즈, 보이는 쪽만 생각한다 그래도 91cm에 65cm 정도가 되고요. 이 안에 있는 좌탁 기능들을 이용해서 내부에서 좌탁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밑에다 두고 쓸 수도 있고요. 자, 겉에 있는 케이스 하나 더 있고, 자, 워크스루 타입이기 때문에 침상에 인출되는 서랍 구조의 내경이 95cm, 가로가 62cm, 세로가 25cm로 조금 깊어졌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전자레인지를 여기다가 수납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되고요. 이렇게 뚜껑을 한 개나 뭐 뚜껑을 갖다 열어놓고선 좌탁으로 안에다 쓰고 있을 때 문을 닫으면은 내부에서도 안에 있는 서랍 안에 있는 물건들을 뺄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동식 칸막이를 적용해서 원하시는 데에다가 이렇게 칸막이를 이동 설치가 가능하고요. 240kg 내구성의 레일을 적용했기 때문에 뭐 사람 한 사람이 올라가도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버틸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이 뒤로 확장했을 때 이런 서랍 구조물들이 충분히 버텨줘야만 10년 이상 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구조를 계속 제작하고 있고요. 저는 항상 수납을 염두에 두고 제품을 제작을 합니다. 2열에 넉넉한 수납이 있고요. 그리고 인출되는 이 서랍 전자레인지가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수납 공간이 있고요. 워크스루 타입으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칸막이들을 다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칸막이를 모두 빼서 안으로 관통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내부의 사이즈가 저희가 뭐 보강대로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은 좀 좁아지긴 했지만 이 내부에 있는 사이즈가 가로가 한 43cm 그리고 이 워크스루 안에 있는 기능만 따진다 그러면 약 한 138cm 그리고 워크스루 안쪽에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이 높이가 33cm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워크스루 타입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가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위에 다양한 물건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자전거 두 대 정도를 실을 수 있는 물건이 되고 뭐 좌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위에 실을 수가 있습니다. 더 긴 물건도 실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최대 길이가 보면은 2열 장까지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길이가 약 197cm 정도 되는 그런 물건들을 실을 수가 있고요. 이 수납용 면에서 보면은 자 워크스루 타입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면 안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게 복도 개방을 다 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통로가 개방이 되죠. 자, 차 내부에, 이전 모델은 차 내부에서 밖으로, 이 뒤에서 밖으로 나갈 일이 없었습니다. 이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높아서 이 밑으로 내려갈 일이 없었는데 워크스루 타입은 사람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타입이기 때문에 내부에 손잡이를 달아드렸고요. 그래서 내부에서도 열 수가 있고 내부에서도 닫을 수 있는 타입이 워크스루 타입에서는 옵션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에도 긴 거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한 160cm 좀 넘는 것들을 이 사이에다가 실을 수 있어서 통로를 막아두지 않으면 이렇게 긴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 옆에 싱크대를 내장을 하고 있고요. 싱크대 2열에 침상에 앉아서 간단하게 식사를 할 수 있는 보조 테이블 내장됐고요. 그리고 12리터 물통을 두 개를 챙겨드렸고 그리고 USB를 이용한 수도 그 위에 싱크대가 있어서 이 내부에서 간단하게 뭐 싱크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드로 나올 수 있는 사이드 테이블 내장을 했고요. 만약에 나중에 어닝을 추가로 다시게 되면은 사이드에서도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사이드 테이블 기능을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자, 2열 장이 생기게 되면 수납력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2열 장 안에 이 자리에 전자레인지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있고요. 전자레인지 저희한테 구입하지 않으셨다고 해도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뭐 나중에 다른 용도로 쓰시면 되겠고요. 그 냉장고는 저희한테 구입을 하셨습니다. 냉장고를 위치도 잡아드리고 그 제가 추천드리는 냉장고의 스타일은 요 스타일을 추천드립니다. 큰 타입도 있지만 50리터급으로 비우고 채우는 거를 자주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이유는 냉장고의 효율이 좋습니다. 문을 열어도 이 냉기가 밖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김치냉장고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스타일의 이동식 냉장고를 사용하실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냉장과 냉동이 분리가 되어 있고 두 개를 한꺼번에 같이 쓸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의 냉장고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차 안에 냉장고를 두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220V에서도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캠핑 갔다 와서 차 그대로 두시고 필요없는 전기들은 지금 보이는 데서 다 빼두시고 냉장고는 끌고 가서 집에 220V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사무실에 이 냉장고를 빼놔서 사무실에 연결을 해놓고 그대로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이동식 화장실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화장실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하지만
예를 들어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나가서 혼자 볼일을 보러 가기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해를 못하시지만 여자분들은 화장실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을 수납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여기에서 이동식 화장실을 꼭 저희 거 아니더라도 다양한 제품들이 있으니까 구비하셔서 이 내부에다가 수납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위쪽에 추가로 수납할 수 있는 서랍 만들어 드렸고요. 자, 요런 벽장에 남아있는 포켓들 만들어 놨고요. 그리고 TV는 이렇게 자유롭게 인출을 해서 앞과 뒤에서 볼 수 있는 요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TV를 기본 안테나를 드리는데요. DMB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DMB 안테나를 밖에다 두시고 스캔을 해서 그 TV를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TV가 있으니까 휴대폰과 미러링 기능을 이용하신다든가 아니면 노트북이 있으면은 노트북하고 HDMI 케이블을 연결해서 확장을 해서 보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으로 이 TV를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수납력을 만들어 두고 트렁크 쪽에 저희가 그 LED를 달아 드렸습니다. 트렁크 쪽에 LED 달아 드렸고 트렁크 LED와 천정 LED 램프를 갖고 있어서 뭐 트렁크 LED 같은 경우는 밖에서 요리를 할 때 매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실내등 프랑고로 달아 드렸고요. 220V 전기를 쓸 수 있게 이렇게 파워를 연결을 해놨습니다. 220V 인버터를 언제든지 구동을 하실 수가 있고요. 12V C가 단자 만들어 놓고 배터리 모니터 이렇게 해서 항상 배터리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커튼을 요청을 하셔서 커튼까지 달아 드렸고요. 저희는 뒤에 있는 커튼을 유리창에 붙이는 타입이 아니라 이렇게 커튼식으로 해서 가리고 열고 가리고 열고 이걸 좀 쉽게 하는 이런 커튼식으로 제작을 해서 커튼을 후미와 그리고 1열과 2열 사이에 커튼을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자, 2열 자리에도 커튼을 달아드렸는데요. 2열 자리 커튼 같은 경우도 이렇게 곡선까지도 레일이 가 있는 타입으로 돼 있어서 요 사이로 틈새로 안에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도 다 그 레일이 곡선 모양에 맞춰서 가공이 돼 있는 이런 타입의 레일을 사용을 한 커튼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요 벽장 아래쪽에 요 보일 수 있는 요 작은 공간들에 포켓들을 저희가 개방을 해놨습니다. 이런데 막지 않아서 여기 공간에 조금씩 수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겠고요. 이 정도의 수납 공간을 가지면서 270A 인산철 배터리를 내장하는 모델이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이 차는 270A 인산철 배터리와 순수 정연파 2kW 인버터를 내장한 타입입니다. 시동을 끈 상태에서 3일 동안 전기를 쓸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또 무시동 히터를 내장을 했기 때문에 외부 기후변화가 있더라도 언제든지 히터를 구동할 수 있는 조금 쌀쌀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저 히터를 버튼만 누르면 실내를 따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무시동 히터의 경우는 자동차 연료를 사용해서 히팅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연료를 넣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연소된 가스들이 모두 자동차 밖에서 배출되게 그런 구조로 돼 있어서 안전한 히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스를 갖고 온다든가 별도 난로를 갖고 오든가 그런 부수적인 활동 필요 없이 무시동 히터 하나만 있게 되면은 웬만한 날씨 뭐 영하에서도 실내는 굉장히 쾌적한 공간이 될 수가 있고요. 인산철 전용 주행 충전기를 달아놨기 때문에 운전을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30에서 50A가 자동으로 충전되는 그런 타입이 되겠습니다. 리튬 인산철 전용 주행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요. 또 리튬 인산철에 들어가는 BMS는 액티브 세바나스 타입으로 효율이 좋은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220V로 충전할 수 있는 외부 입단자 기능을 내장을 해서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주행 중 충전을 하지만 뭐 원래는 이 차는 전기를 현재로서 딱 한 3일 정도 쓰도록 만들어 드렸는데 5일 이상을 가는 한 군데에 있다가 전기가 모두 방전이 됐다고 하면 캠핑장이나 이런 데를 하루 가셔서 코드를 꽂아 두시면 이게 충전이 되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물론 차 외부에다가 구멍 뚫어서 설치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의 입장에서는 차 외부 셋시에다가 구멍을 내는 거는 그렇게 현명한 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저희가 별도의 전선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꾸며놓게 되면은 승합차인 경우는 저희가 이 엠보싱 작업을 하지
뭐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고 그렇게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비용을 좀 아끼게 됐습니다. 이 아낀 비용들을 갖다가 다른 전기나 히터라든가 이런 쪽으로 하시게 되면은 나중에 타고 다니시다가 정말 이런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드실 때 이런 엠보싱분 작업들은 나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이런 샷시 같은 거 만약에 깨지거나 하더라도 이 사렉스는 이런 샷시 교체하는 작업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 내부에 있는 전체 내장재를 다 산다 그래도 100만 원이 넘지를 않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이 안에 있는 내장재 이것부터 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사렉스는 유지 비용이 저렴한 차량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순정 셋시 그대로를 재활용하는 방법으로 캠핑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승합차는 에어덕트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자체에서 나오는 냉풍기나 온풍기의 바람을 뒤에 빨리 덮이거나 그리고 식히거나 하는 것들이 그 벤 차량보다 훨씬 용이합니다. 벤 차량보다는 승합차를 추천드린 이유가 실제로 운전을 하고 다니실 때에는 많이 요긴하게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 가능하면 승합차를 추천을 드리고요. 11인승 4륜구동 차량을 이용해서 2인승 정식 캠핑카로 개조한 사례입니다. 워크스루 타입으로 이정형의 물건들을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런 타입, 그리고 자전거 두 대가 들어갈 수 있는, 그리고 원하는 큰 좌대까지도 차에 실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진 차량입니다. 기본적인 전기 사양과 그리고 후미 쪽에 들어가는 LED등, 그리고 실내에 있는 LED등, 가장 기본 사양들이지만 꼭 필요한 것들을 넣은 타입으로 실속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요 정도만 하셔도 그렇게 나중에 추가로 큰 돈 들 일은 없습니다. 나중에 업그레이드 하신다 그러면 태양광 발전 정도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자레인지나 이런 것들은 저희 구입을 하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보유하고 있으시다 그러면 그 전자레인지를 이용해 쓰실 수가 있고요. 워크스루 타입의 경우는 기존에 있는 승합차 모델보다도 이 서랍의 깊이가 깊습니다. 이 전자레인지가 내부에 실릴 수 있는 정도의 깊은 수납 능력을 갖고 있고 오마이캠프 차량만큼 이 수납 능력에 대한 탁월성을 갖고 있는 차량들이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가 있습니다. 자, 차 안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문을 가리지 않고 그리고 물건들을 긴 것들이나 높은 것들이나 부피 큰 짐까지 실을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11인승 4륜구동 차량을 2인승 정식 캠핑카 워크스루 타입으로 개조한 사례를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